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행복이 집이죠? 네, 그런데요? 저는 까치인데요. 아, 까치요? 근데 무슨 일이시죠? 행복이 집의 복을 물고 가려고 하는데 가도 될까요? 아니요, 안 돼요. 왜냐하면 행복인 아이돌견이 되기 위해 노래랑 연기 연습을 해야 하거든요. 까치님 오시려면 내년에 다시 전화 주셔요. 이건 또 무슨 혼잡질을 하려고 이상한 멘트부터 치노? 응? 지난 행복이 성견되기까지 영상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 편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또? 행복아, 조회수가 천회 가까이 나올 것 같은데 안 해, 그럼? 천회라. 응, 그럼은 해야지. 오케이, 시작할게요. 본격적인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돌 힙합견을 꿈꾸던 행복이에요. 아빠 디스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큐. 잠깐, 이게 뭐고 대체? 일단 들어봐. 너 5개월 차쯤에 아빠 디스랩 한 거야. 계속 듣겠습니다. 나 차차 행복이가 나에게 마지막 좋은 거 영상 보고 있는 여러분, 내 말을 듣고 호응도 좋아요. 해커 영상 보든 TV로 또 아빠놈이 행복이니까 무자비한 해커 리승원. 행복의 집 있을 때 아빠를 간식을 줬네. 늦가 자고 쓸 때로는 밥과 고기 쉴 틈 없이 먹지만 전체 삶이 찌지도 않네. 옆집에게 순이 보긴 벌벌벌 누리게. 아빠 너무 둥둥고 먹는 걸 난 좋아해. 돼지 같은 너 행복은 꼬대 졸고 만난 것 좋아해. 간식 주고 맨날 보고 아빠 이 냄새 이 냄새는 뭐고 바로 음식 쓰레기 냄새. 사람에게 인권일 듯 착한 행복이도 견권 강력 주장한다. 도와줘 여러분.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진짜 행복이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이젠 하다하다 영상을 통으로 우려먹네. 조금 그렇긴 하지? 근데 새로 유입된 구독자분들도 많고 개인적으로 아빠가 가장 아끼는 영상이라 통으로 써봤어. 그래, 잘했다. 장애, 이거 보시고 있는 분들 유튜브에 신고하세요. 자기 영상 통으로 재탕하는 사람 있다고. 쉬, 이건 행복이 너와 아빠만의 비밀이야. 바보 아이가 지금 영상으로 또 하니 올려놓고 에휴 말을 말자. 그러면 지금 나오는 건 뭐고? 지금 보시는 영상은 여배우 행복이에요. 타짜를 패러디해서 드라마를 1편 2편까지 찍고 3편은? 힘들어서 못 찍겠더라고. 저거 하나 찍으려면 3에서 4일을 밤낮 없이 작업해야 하는데 힘들어서 미루다. 너가 너무 커버린 거지. 하여간 작심 3일. 근데 좀 잘 만들었네. 진짜 드라마 같다. 그렇지? 아빠가 대본 쓰고 조카랑 영상 찍고 편집하고 자랑하는 기가? 아니야, 말이 그렇다는 거지. 자, 이제 지금부터는 야바 입장의 여배우 행복이와 감독 행복이 아빠의 코멘터리 들어가겠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 임마. 대박, 봐라 보노보노도 아빠 양반 헛소리 하는 거 다 알고 있잖아. 저놈의 보노보노 내 다리 뭉댕이를 확. 아빠 양반 시간이 4분이 넘어가고 있다. 그래? 벌써 그렇게 됐나? 그럼 코멘터리는 다음에 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행복이 아빠. 저는 귀염둥이 행복이. 근데 진짜 이래 끝내는 기가? 끝내야 돼. 아빠가 5분 넘어가는 거 올려보니까 조회수가 급격히 떨어지더라고. 그럼 안녕.